여러분, 월급은 적은데 이걸 불리려니 정말 쉽지 않으시죠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금이 우선이고 펀드, 주식 순입니다.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제 입장에서 내가 정말 주가를 예측하고 기업 가치를 분석해서 투자를 직접 해나간다? 쉽지 않습니다. 아시다시피 증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려워하는 게 주식입니다. 그래서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. 그렇다면 펀드는 어떠냐? 펀드는 그나마 나올 수 있죠. 다만 내가 내 돈을 누군가 나보다 뛰어난 시장에서 정평이 난 그런 펀드 매니저를 찾아서 맡긴다면 그건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시다시피 펀드 매니저가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내 소중한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가급적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내 작은 돈을 적금을 부어서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게 가장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은행 적금은 안전하고 금리가 좀 작지만 그래도 이자가 붙고 손실을 볼 염려가 없습니다. 물론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아쉬움이 약간 클 수 있어요. 하지만 사회 초년생이라면 우선적으로 적금을 가입한 다음에 경제신문도 보고 경제서적도 보면서 경제 내공을 점점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. 그렇게 경제 내공이 쌓여가면서 내가 돈을 맡길 만한 좋은 펀드 매니저를 찾아서 돈을 맡기고 나면 점점 투자 방법을 추적해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추적해 나가면서 모의 투자도 해보면서 내가 아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다 싶으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하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라면 일단 적금, 그 다음이 펀드, 그리고 주식 순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신이 잘 모르는 걸 하는 건 위험해요. 내가 아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시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